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Do you have lunch? 아, 네. we are Brass Performance Band Making Voyage. Thank you for inviting us in this place. Excuse me, but do you speak Korean?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담당자님께서 전부 그냥 한국말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겁을 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로 이렇게 초청되어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영광과 감사함을 좋은 공연으로서 네, 인사를 드렸는데요.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연 함께 하실 텐데요. 캐러셀로 우리가 좀 잔잔하게 좀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신나게 할 텐데 다음 곡 데킬라라는 곡 할 겁니다. 데킬라 아시죠? 술 말고요. 네. 자, 혹시 멕시코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멕시코의 정통 음악 중에 하나예요. 데킬라인데요. 중간중간에 좀 시원하게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데킬라 하고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언제 하는지 제가 중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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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데킬라 하고 외칩니다. 그때 데킬라 해주셔도 돼요. 그때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예! 할 때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킬라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데킬라!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마이크 없어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데킬라! 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우렁찬 박수 소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킬라입니다.
네, 아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데킬라보다는 데킬라,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공연은 조금 좀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Do you like a movie? 아우, thank you. 자, 지금 상영되는 영화보다는 조금 이전에, 좀 이전부터 해왔던 영화인데, 음악이 좋아서, 굉장히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한 세 곡 정도를 리메이크, 아, 메들리로 묶어서 패러디 스타일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두세 편의 영화가 지나갈 때 중간중간에 재미있으시거나 즐거우시면은 많은 박수와 응원,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Are you ready? 아, 힘있게, 파워풀하게. Are you ready? 네.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자, 다시 한번 우렁찬 소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음악 OST 메들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우리 멋지게 죽었다 살아난 슈퍼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 밴드 이름이 뭐라고요? 아, 자, 메이킹 보이즈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고요. 네,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또 어디 공연에서 보면은 네, 아는 척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때 공연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레퍼토리도 똑같고. 네. 오늘 저희 공연 즐거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요. 행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 마지막 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네, 세인트 마치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네, 성자행진하는 곡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네, 마지막 곡 성자행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스 퍼포먼스 밴드 메이킹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스트 멤버, 네, 드러머, 베스트 드러머 한경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018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이제 아우 멋진 무대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브라스 밴드 우리 메이킹 보이즈에게 다시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다음 또 행사가 있으셔서 이제 드럼을 다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제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아, 여러분과 1년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늘 전체 진행을 맡게 된 현재 KBS 열린음악회와 또 TVN 어쩌다오른에서 사전 MC로 활동하고 있는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MC 배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딱 인사드렸는데 오늘 이쪽이 분위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5급인가요? 아, 역시 5급이 수준이 높으시네. 5급만 소리 질러! 아, 역시. 제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역시 급수가 좀 있다 보니까 박수가 좋네요. 5급. 4급 소리 질러! 네. 저 보지 말고 왼쪽 보세요. 왼쪽. 소리는 이 정도로 지르는 겁니다. 저 보지 말고 왼쪽 보시라니까. 왼쪽. 5급 소리 질러!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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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4급 여러분. 자, 4급 소리 질러!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5급. 이렇게 잘 보, 저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박수 한 호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자, 5급만 소리 질러! 역시, 그만큼 한국어 센터에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소리 지르는 것도 배우시고, 함성도 배우시고, 3급 소리 질러! 네. 형편 없잖아요, 3급. 네.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기대가 한 몸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6급 연구반은 어느 정도 될지. 안 들어봐도 뭐 아시겠죠. 네, 그분들은 뭐 6급 연구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됐어. 안 해도 돼. 왜냐면 편하게 계세요. 왜냐면 할 만큼 했어요. 그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1년 반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쉬고 앉아 계시고 VIP처럼 6급 연구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아니요. 연구만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6급은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빨리 급수 올라가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냥 올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K-POP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돌의 친필 사인 CD를 좀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드리고 싶어갖고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수 얼마 전에 가시나 주인공으로 이 선미양을 제가 한번 가져왔고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 이게 온앤오프. 온앤오프 잘 모르시네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넘버원 그룹 제가 어저께 데뷔 쇼케이스를 진행했거든요. 카드. 카드. 그래요. 네, 5급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온 마마무. 예, 챔프 사인도. 마마무. 그래요. 마마무를 좋아하시는구나. 마마무. 마마무. 요거 세 사인 다 받았어요. 화사, 곱창현 씨, 화사, 휘인, 제가 어저께 다 만나서, 내 고려대 한국어 센터 가는데, 이거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사인님 해줘. 이렇게 요거 좀 받아갖고. 갖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요. 네. 잠시 뒤에 열심히 환호해주시고,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분, 제가 즉석으로 뽑아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혹시 작년에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혹시 작년에 오신 분 계신가요? 작년 오신 분 소리 질러! 그쵸.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유급하신 분들입니다. 유급하신 분들. 안 그러면 또 올 수가 없어요. 네. 한 번밖에 올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 작년 나 왔다. 저 안다. 누군지 왔었다. 맞아요? 맞아요? 유급 한 명, 두 명, 유급 세 명. 여기. 그래. 그러시구나. 작년에 2급으로 참여했었죠? 1급인데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급이 높아졌거든요. 정말 행운한 게 올해는 1급이 못 옵니다. 2급도 못 와요. 3급 정도는 돼야 지금 올 수 있거든요. 작년에 1급으로 참여했었고, 올해 5급으로 참여했고, 이야, 그 1년 만에 4급을 승진하고 내년에는 못 오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갑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푸짐히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열심히 환호해주시고, 이 객석 불 좀 켜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서 2층, 1층 객석에 혹시 불 켜시는 분 있으면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 꼭 선물 받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선물 나 꼭 받고 싶다. 받고 싶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함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 정말 기념일이다. 뭐 특별한 뭐 기념, 뭐 생일이다. 뭐 우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다. 아니면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께. 네. 그렇죠. 네. 기념일. 네. 가운데 있는 남자분 어떤 이유? 이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밤하모 좋아해서. 여자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도 그분을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먼저 확인하고 마마무 좋아하는지 체크를 부탁. 일단 후보에 올려드리겠어요. 후보에. 여자친구 같이 왔어요? 그럼 안 돼요. 네, 같이 와야 돼요. 네, 됐고요. 네, 저 좀 특별한 이유. 이유. 네, 여기요. 네, 이유. 이유. 이유, 무슨 이유냐고. 선물 받고 싶은 이유. 특별한 이유.
Y. 5급 맞아요? 1급 아니에요? 선생님, 원장님, 6급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급인데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자리를 좀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3급, 네. 네. 카드 좋아해요? 네. 6급이 시급합니다. 농담. 아, 카드, 아이돌 카드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 카드를 좋아한다. 일단 후보 올려드리고. 네, 또, 네, 어떤 이유? 네, 뒤에부터. 생일이에요? 오늘 7월 27일?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 오늘? 몇 번째 생일이에요? 정확하게. 22번째. 아, 저희가 생일은 23번째부터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그쵸? 아, 아깝게, 안타깝게. 내년에 우리들의 여름이 꼭 오시면 선물을 드려요. 왜냐면 23번째부터여가지고, 22. 아, 농담이 오늘 생일이에요? 어, 그렇구나. 네. Where are you from? 네? 독일이구나. 젊은이. 어, 독일. 일리베디히. 네, 어, 그렇죠. 독일. 그래서 또 하시고 일단 후보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생일. 왜냐하면 저희가 생일 맞으신 분들은 선물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생일 맞으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우리 1200분 생일빵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한 번씩 다 맞고 일단 생일 맞으시고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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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오늘 선물 좀 주시겠어요? 세 가지 다. 자, 이쪽으로. 아, 그렇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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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자, 얘 4급이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젊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자스키아입니다. 어, 독일에서 온? 네. 자스키요. 자스키? 자스키요. 아, 자스키야? 어, 그렇구나. 아까 5급 카드 좋아하는 친구 어딨죠? 제가 선물 드렸어요? 제 선물 드렸나요? 선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 그럼 안 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5급 같이. 아, 같이 이쪽으로. 5급, 4급 이쪽으로 같이 올라와서. 어, 그렇죠. 네. 이름이 자이스키? 자스키야. 어렵네요. 자스키요. 자스키야. 자스키요. 자스키. 자스키야. 아, 고려대학교 한국어 센터 이제 4급까지 올라왔는데 꿈이 뭐예요? 꿈? 꿈? 드림. 목표. 네, 전 고학 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입학했잖아요. 아, 그냥 대학교 오늘 원래 대학교에 어떤 과 무슨 과목 어떤 과 왓과. 아, 어떤 과 어떤 과 왓과. 한국학과. 한국학과에 어, 한국학과에 진학하는 게 꿈이구나.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 오늘 생일인데 뭐 했어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어, 그 생일 파티를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오늘 또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신. 어디, 어디? 또 있어요? 오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 생일이세요? 어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요? 내일이에요? 어, 그럼 내일 드릴게요. 네, 오늘 안. 오늘 얘기한 거잖아요. 내일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22날, 자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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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독일. 한국 대 독일. 축구 봤어요? 네. 네. 미안해요. 네. 선물 다. 선물 다 챙겨줘. 선물 오늘 종합.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 미니 선풍기. 생일이니까. 미니 선풍기 하나 드리고. 미니 선풍기. 오, 요거, 요거. 미니 선풍기 하나 드리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왜냐하면 독일이면 다 챙겨줘요.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 여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시계 택상 시계 오늘 생일이니까 시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시계 하나 드리고 생일이고 아 그쵸 그래서 다 이제 5급 전달을 이렇게 생일 전달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들어가세요 네 선물 받았어 네 그쵸 네 선물 전달을 왜냐하면 네.
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일이면 내가 선물 받기보다 선물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는 게 저희 또 한국의 전통이니까 선물 나눠드리고, 그 아까 선물 세트 3개 하나씩 주시고요. 또 어, 아이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온앤오프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게 예, 완전체 이게 B1A4 동생 그룹인데 요거 해서 요거 하나 드리고, 아 그렇죠. 이, 네, 생일, 어, 생일 축하 선물 괜찮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좋고, 어, 그, 남자친구 없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이, 어, what kind of, 어, 이상, 어, 이, 이상, what 남자, what boy, 어, 영어, 어, what Korean 남자, 젊은이 남자, 오케이? 이상형 없어요. 이상형이 없다. 어, 그래서 자이스키 독일이고, 한국어 가까 꿈이고, 집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전 한국에서? 한국 어디? 아, 회기역 근처에서. 회기역 근처에서? 네. 어, 그렇구나. 같이 친구, 같이 급 오는 친구들 같이 있어요? 네. 어, 지금 어디 있어요, 친구들? 오케이, 어, 어였구나. 친구들에게 무대 올라왔으니까 한마디 해줘요, 친구들. 친구들 사랑해요. 어, 친구들 사랑해요. 어, 친구들 다 싫다고 이렇게 다. 다 반이라고 반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스키, 아 자이스키, 오케이. 아, 동이 자이 맞아요? 네, 자스키야, 자스키야. 어, 외워야죠. 자스키야, 자스키야. 22살 자스키야. 네, 자스키야, 오케이. 자스키야, 네, 오케이. 아, 조현우 골키퍼 알아? 아, 그만해야겠다. 네, 이제 네, 자스키야, 네. 혹시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 꼭 선물 받고 싶다 이유가 있다 계세요? 네, 네, 어떤 이유? 그냥 받고 싶어서, 그냥 받고 싶어서. 잘 보세요. 그냥 받고 싶으신 분? 네, 어, 다 그냥 받고 싶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죠. 나 뭐 이유가 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는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선물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어떤 이유? 네, 맞아요. 네. 마지막 학기여서, 어, 혹시 마지막 학기이신 분? 아, 그래. 다 같이 노래. 대부분 다 마지막 학기예요. 좀 특별한 이유. 우리 집 강아지가 뭐 고양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께. 네. 어, 어떤 이유? 연구반이다. 어, 1급부터 7급까지 다녔다. 어, 그, 어쩌라고. 그, 아, 1급부터 7급까지 다녔다? 아, 그러신 거야. 연구반이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에 올려드릴게요. 후보, 후보. 또! 좀 특별, 뒤에 있는 남자분. 네, 맞아요. 뭐라고요? 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왜냐면 계속 여학생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학생이 딱 자신있게.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 그쵸.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요? 거짓말.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여기 말도 잘해. 몇 급이에요? 두번 6급. 두번 6급. 어, 새로운 급이 나타났습니다. 1급, 2급, 4급, 5급, 6급 연구만 아니고 몇 급이에요? 두번 6급. 네. 그렇죠. 아, 오늘 또 특별한 급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번 6급. 네. 이름이 뭐예요? 사르더르라고 합니다. 네? 뭘 사줘요? 네. 사르도르라고 합니다. 사르도르라고 합니다. 어, 사르도르. 발음 좋네. 어, 발음 좋네요. 사르도르. 네, 사르도르. 어, 사르도르. 네. 사르도르. 사르도르. 어, 다르구나. 올해 나이가? 아, 27살입니다. 27살? 어, 너무 동안이다, 동안. 저는 26살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27살이구나. 사르도르, 사르도르, 사르도르. 여자친구 있어요? 제 없어요. 없어요. 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오늘 생일인데 자스키야. 네. 찾았어, 찾았어. 빨리.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 자스키야. 젊은이 독일. 자스키야. 22살. 4급. 어, 이제 헬로 나이스 티 오늘 생일 프레젠트. 7월 27일 오늘 생일 자스키야. 회기역 근처에 살아. 회기역 근처. 네, 아 그래 자스키야. 22살 올해 생일인데 어때? 아세요 어때? 오케이. 인사. 악수. 인사. 22살 27살 자스키야. 사르도르. 회기역 근처다. 집이 어디예요? 회기역. 오. 이야, 회기역 그죠? 그다음에 4급.
왜냐하면 더 급수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4급이고 두 번 6급이니까 이 4급이 더 높으니까. 네, 그렇구나. 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똑같아요. 그 네. 친구하고 똑같아요. 친구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똑같. 갑자기 똑같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텔레파시로 등을 맞대고 재미로 등을 맞대고 등을 맞대고 텔레파시 제가 1, 2, 3 하나 둘 셋 하면 등을 맞대고 어딜 맞대는 거예요? 등을 맞대고 1, 2, 3 하나 둘 셋 하면 고개를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고개를 같은 쪽을 바라보면 인연이고 다른 쪽을 바라보면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바이바이 사르도르 자스키야. 자, 왼쪽 아니면 오른쪽. 자, 준비. 텔레파시 왼쪽 아니면 오른쪽 한번 돌아요. 준비.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 하나 둘 셋. 아야 잠깐 정신 차리세요. 네.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고개를. 아, 4급. 계속, 예. 왜냐면 한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르도르처럼 되래요. 두 번 6급 됩니다. 네. 두 번 6급 되니까 조심해. 왼쪽 아니면 오른쪽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사르도르. 네. 너무 떨고 있는데, 사르도르. 운동 많이 했구나. 사르도르. 이제. 예. 자, 준비! 왼쪽 아니면 오른쪽. 준비! 하나, 둘, 셋! 오! 됐어. 사진. 포토타임. 위에님 선생님, 네, 시장 기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신대요. 네, 자, 가 포토타임 같이. 이거 호랑이 잘 보이게, 민족 고대 잘 보이게. 포토타임, 자, 위에님 선생님, 네, 위에 선생님 사진 잘 찍으세요. 위에님 선생님이 쭉 앞으로 나와서 줌. 앞으로 나와서 그냥 같이. 아, 그죠. 자, 포토타임, 자, 하나, 둘, 셋. 아, 잘 나왔어. 우리 사르도르에게도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아, 선물을 제가 요거 네. 하나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요? 자스키 한번 있으면 된다고. 아, 그래. 네. 지금 없어요. 아, 지금 없고. 네, 그렇죠. 네, 이거 네, 이거를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자, 그녀의 이름이, 아, 이름은 몰라. 이분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안 길어요. 사르도르 됐어요. 이름 자스키. 이 새끼가 아니고 자스키야. 예스, 욕하지 말고 자스키야. 자스킨 씨. 자스키 맞죠? 자스키야. 알겠습니다. 우리 자스키야와 사르도르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두 분에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항공센터 끼가 넘치고, 물론 장난이긴 하지만 우리 청춘 남녀잖아요. 우리 사르도르, where are you from? 어디요? 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구나. 야, 알겠습니다. 우리 사르도르와 자스키의 만남이 좀 영원히 가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순서가 중간중간에 열심히 환호해 주시고, 저는 무대 일을 보지 않고 장기자랑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봅니다. 열심히 공연에 참석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또 열심히 소리쳐 주시는 분, 제가 중간중간 그분들을 뽑아서 제가 준비한 사인 CD와 또 선물을 바로 드릴 테니까 큰 박수와 함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 함께 박수와 함성이야. 좋아요. 아, 역시 5급이 대박입니다. 5급 좋고요. 3급 좋고요. 더 위에. 좋습니다. 이쪽이 딱 반쪽 나눠서 이쪽만. 박수와 함성이야. 됐어. 오케이, 됐고요. 반대로 이쪽도 박수와 함성이야. 아, 좀 아직 흥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쪽을 잘 보세요. 제가 하나, 둘 하면 셋, 넷 해볼까요? 이쪽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나, 둘. 둘, 둘. 1, 2. A, B. 똑똑하잖아요. 잘하잖아요. 미리 짜지도 않았는데. 한국어. 이 정도 됩니다. 5급, 6급, 연구반. 이쪽도 반쪽. 이쪽하고 이쪽 같이. 여기도 똑같이. 셋, 넷. 자, 하나, 둘. 둘, 둘. 1, 2. E, F. 안 되잖아요. 안되잖아요. 여기 얼마나 잘하는데. 보세요. 자, 셋, 넷. 자, 하나, 둘. 둘, 둘. 참새. 병아리. 잘하잖아요. 동물까지 마스터했습니다. 태용기 이쪽에는 급수가 높아요. 자, 반대로 이쪽도 장난이었고. 다시 한번. 자, 이쪽도.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둘, 둘. 참새. 코끼리. 안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농담이고 다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 귀한 분이 이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소개 드릴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죠. 국제어학원장 박성철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어서 한국어 교육실장 장경준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이제 딱 흐뭇한 표정으로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또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국제어학원 박성철 원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환영해 주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축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좀 순서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그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여름학기가 이제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 절반이 지났죠. 근데 요즘 너무 덥죠? 저 오늘 굉장히 날씨가 습해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지금 사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어에 그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좋은 5급 누구 한 사람? 다 아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더울 때는 뭐 더운 어떤 뜨거운 그런 걸 가지고 이 더위를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오늘만큼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뜨거운 열기를 발산시켜서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좀 잠시나마 시원함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무대 뒤에 여러분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 노래, 또 한국 춤, 그리고 비트박스 이런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설 때 아주 열렬한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공연도 있고 우리 굉장히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도 또 좀 이따 있을 겁니다. 또 게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의 여름과 또 우리 모두의 추억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행사에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다 즐거워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올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특별히 또 장기자랑에 참여하시는 분 잠시 뒤에 이제 2부 순서 때 장기자랑이 시작되겠지만 2부 순서 장기자랑에는 또 상금과 함께 어마어마한 또 혜택이 주어지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는 장기자랑 하는 인원이에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급수별 대항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3급, 4급, 5급 그리고 연구반 6급과 연구반 이렇게 같이 네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나 정말 오늘 게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각 급수별로 5명 성차순으로 무대 위로 오시길. 가장 늦게 나온 급은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3급 5명, 4급 5명, 5급 5명, 6급 연구반에서 5명. 가장 늦게 나오는 급은 자동 탈락입니다. 네. 5명만 딱 그렇죠. 5급은 이쪽으로 서 주시고 5급. 5급 1명, 2명, 3명 가장 늦게 나오면 탈락입니다. 5급, 5급, 5급 여기 5급 6급은 여기입니다. 5급 여기 6급, 6급 가운데 6급 4급 여기 4급 4급 3급은 저쪽에 6급 연구반은 이쪽 자 3급 3급 4급 자
대사하겠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다 왔으면 앉으세요. 자기 급도 다 왔다. 다 왔으면 앉으세요. 자기 급 다섯 명 다 왔으면 앉으세요. 자리에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 급수 갑자기 네, 몇 급이에요? 몇 급? 몇 급? 5급이요. 5급이에요? 네. 5급 다섯 명 들어가세요. 네. 자, 아니에요. 5급 몇 급이에요? 연구반이에요. 연구반 7급. 괜찮아. 잘 나왔어요. 저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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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자,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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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3급 3급 4급 4급 오케이 사급 오케이. 그렇죠. 상급. 그렇죠. 이 뭐 추리닝이에요? 추리닝? 아디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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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들어갔어요. 그래요? 아디다스 탈락. 여기 있었어. 자, 3급. 3급. 혼자 나왔어? 3급 두 명? 탈락. 상급 없으면 탈락하겠습니다. 3. 2. 뛰지 마세요. 살 빠져요. 천천히. 네. 천천히. 그렇죠. 갑자기. 네. 3급. 3급. 3급 이쪽으로. 3급. 3. 3급. 자, 상급 손. 자, 상급 다섯 명 됐어요. 이쪽으로. 이쪽 상급 됐습니다. 상급 됐어요. 자, 사급 다섯 명 됐습니다. 다음 오급. 오급 다섯 명 됐어요. 다음 육급. 육급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칠급 연구반 혼자 나왔어요? 육급 연구반? 아 그래요? 연구반? 그러면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7급에서 온 고성향이라고 합니다. 아, 7급 연구반인데 혼자 나왔구나. 연구반에 같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연구반? 연구반 7급? 갑자기. 그래. 7급 한 발씩 앞으로. 가운데로 7급. 7급 연구반 이쪽으로. 무대 중앙으로. 하나, 둘, 셋, 넷. 끝이에요. 4명? 4명? 6급. 6급이니까 6명 나왔구나. 4급이니까 4명 나오고. 6급 맞아요? 6급? 하나, 둘, 셋, 넷. 다 6명? 5명만 해야 되는데. 6명? 맞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한 명만 빌려주세요. 누가 제일 잘해요? 한국어? 누가 제일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잘한다. 네, 이쪽으로. 됐어요. 이야, 됐어. 이제 자, 이제 오늘 승진. 오늘부터 연구반 7급 됐어요. 연구반이에요 오늘. 됐어요. 제일 잘했어요. 이게 연구반 한 팀. 알겠습니다. 한 팀. 알겠죠, 한 팀. 자,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빠져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각 팀에서 먼저 대표 한 명씩 뽑아줘요. 대표 한 명 앞쪽으로. 대표 한 명. 반장, 대표, 가장 늦게 나오면 탈락하겠습니다. 대표, 3급,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 안 나오면 탈락입니다. 자, 3, 2, 1, 탈락. 자, 들어가세요. 탈락. 나오세요. 한 명. 자, 빨리 3급. 오케이. 3급. 3, 4, 5, 5, 1로. 5, 5, 6, 7. 약간 급수 키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죠. 이쪽으로 3급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설미입니다. 네? 이설미입니다. 이설미. 그렇죠. 네, 자기소개. 바이진입니다. 바이진. 네. 장바오팡. 장바오팡. 오케이. 장바오팡. 오케이. 我叫费永宪，请多多关照。 네. 네. 오케이. 谢谢. 네. 왕환환입니다. 왕. 황환. Where are you from?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차이나. 인사. 오케이, 땡큐. 네, 자기소개. 고승형님입니다. 네? 고승형님입니다. 구수형님? 고려대 고승현. 그러니까 고승형님? 예, 네, 맞습니다. 형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이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다섯 분이 대결을 펼쳐서 첫 번째 선물은 저희가 준비한 USB입니다. USB인데 다섯 분 줄 중에 이 다섯 명 중에 1등 하신 분. 그러면 그 해당되는 뒤에 다섯 명 선물 다 드려요. 다섯 명 다 드려요. 다섯 명 여기 다섯 명 중에 1등 하면 아시겠죠? 1등 하면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이해 잘하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했고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연구반이니까. 네,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그러면 가운데 저희가 2번 카메라 보고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딱 해서 여자친구 저희가 카메라는 최고 좋은 위엔님 선생님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여자친구 보내줄게요. 여자친구에게 나 잘 놀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시태그 형님 이렇게 올려주시면 퍼갈 거예요. 해시태그 형님으로. 자,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자고. 여자친구 이름이?
아 이름을 몰라야지 여자친구. 오 형님인데 이 여자친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름 네. 박승미. 박승미. 승미. 승미 한번 불러봐요. 승미야 사랑해요. 더 크게. 승미야 사랑해요. 더 크게. 승미야 사랑해. 오 지금 승미가 지금 없어요. 없어. 승미 없어요. 승미는 집에 잘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승민을. 자, 이제 급수를 좀 떼서 한국어가 불리하긴 하지만 여러분께 제시어가 있습니다. 딱 붙으세요. 딱 바닥다닥 따다다다 붙으세요. 자, 붙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대한민국 아이돌 이름을 대는 겁니다. 한 팀씩. 한 팀씩 아이돌. 많죠? 소녀시대, 트와이스 누구누구 많죠? 아이돌 이름 대시는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누군지. 자, 아이돌 멤버 이름을 대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돌 그룹 이름을 대도 됩니다. 준비.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마이크를 봉을 이렇게 토스하면 돼요. 준비. 시작.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GOT7. FX. 마마무. 빅뱅. 17. 신화. EXO. B2B. 탈락. EXO 안 돼. XO 이렇게 해서 야. EXO는 아닌 것 같잖아요.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주고받고. 알았죠? 잘하는데요?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짝 붙어서. 준비! 뒤에 있는 우리 같은 급수 가만히 있고 선물 받는 거예요. 마치 있으면 이렇게 선물 다섯 개를 바로 USB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준비!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카드. 카드 가장 좋아. 카드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노래 아는데 노래 모르고 멤버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카드 좋아하는 친구 있어갖고 아까 저기 카드. 자,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탈락. 네, 아 안타깝게 탈락. 아, 뒤에 가야 계시면 돼요. 탈락. 아 그래서 딜레. 자 준비. 자 시작합니다. 한국 음식 이름 대기입니다. 한국 음식 먹는 거 준비 시작. 비빔밥. 물고기. 김밥. 김치찌개. 스무드 튀김. 소고기. 삼겹살. 비빔라면. 양꼬치. 부대찌개. 떡볶이. 물냉면. 북한 냉면. 비빔라면. 라면. 계란찜. 김치찌개. 전주 비빔밥. 설렁탕. 또 돈가스. 순대. 탈락! 아, 늦었어, 탈락. 이야, 가운데 뒤로. 뒤로 가죠. 와, 잘한다. 잘했어요. 이제 한 발짝 앞쪽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구나. 네, 그렇죠. 한국 하면 뭐가 가장 떠올라요? 한국. 네? 한국 하면 뭐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한국, 코리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가수. 가수가 떠오르는구나.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아이돌이 떠오르고 가장 먼저? 뉴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다고? 아,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남자친구 있어요? 모태솔로요. 모태솔로구나.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르도르. 네, 세 명 제가 사르도르를 제가 어떻게. 야, 아까 자식이야 좋아할 때 언제고. 사르도르. 네, 알겠습니다. 아, 사르도르. 네, 근데 이분들이 싫대요. 사르도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다음 문제는 대한민국 가수의 노래 제목을 대는 겁니다. 노래 제목. 자 준비. 노래 제목 준비 시작. 노란나. 소나기. 쉐이클. 아이디 아이오아이. 가을 아침. 보고 싶다. 0330. 네가 원나와. 뉴에비어. 아 근데 가운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아 몰랐어. 이쪽으로 자리를 좀 바꿔서 자리 불리한 것 같아서 자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공평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 준비. 대한민국 공평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수 이름 내기 가수 준비 시작. 에릭남. 용준호. 뉴에비어. 원어원 김남준. 비비 에이핑크. 티라. 백현. 김난준. 승력. 티라. 박보고. 에이핑크. 전한지. 전한국. 소녀시대. 원어원 이성현. 번화소년단.
서주 대화 소녀시대 소녀시대 이야 이 정도입니다 시야 이제야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한 번 할 때 두 번 하는데 이제 와 대박 몇 급이에요? 5급 5급 소리 질러 이야 5급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공평하게 이제 등을 맞대고 가위바위보 대결 한 판으로 결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둘만 맞대면 어디다 맞대요? 저랑 맞대요? 이렇게 셋이 등을 맞대고 자 오른손 높이 들고 가위바위보로 주먹 가위바위보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자 들어주세요 준비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준비 결승전 오른쪽 오른손 들어주시고 네 준비 가위바위보로 한판 대결입니다 준비 지금 급수가 네 급 4급 5급 6급 4, 5, 6의 대결입니다 준비 4급 파이팅 아 그렇죠 5급 파이팅 아 그렇죠 6급 파이팅 네 3급 안녕하세요 네 3급 네. 자 준비 가위바위보 결승전 준비하시고 만약에 1등 한다 만약에 네. 이 영광을 누구에게? 저에게 영광을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영광을 누구에게? 다르도로에게 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아예보 결승전 단판 대결 준비 가위바위보 오 부재기 비겼어요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아니에요. 네, 다시 비겼어요.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준비. 오른손 높이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 탈락. 아, 탈락. 가위 뒤쪽으로 또 오 결승전 올라왔어요. 결승전.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신나요. 어, 그쵸. 오, 그쵸. 네. 오, 야, 기뻐요. 니 요메요 남폭요. 없어요. 없어. 아, 그쵸. 네, 알겠어요. 메요. 그쵸. 사르도르.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결승전. 더 떨려요. 자,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이제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마주보고. 마주보고. 자, 세임 얼굴. 자, 턴. 오케이, 턴. 네, 오케이. 마주보고. 자, 손 잡고. 대결. 두 손 잡고. 자, 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5급, 4급. 맞죠? 4급 대 5급. 한 글자씩 대결하는 거 이번에는 한 글자씩. 제시어는 탕수육입니다. 아셨죠? 자 준비 가까이 대고 준비 탕수육 준비 아셨죠? 네 자 뭘로 할까요? 탕수육 알겠습니다 준비 제가 먼저 마이크 대는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탕수육 아! 이야! 최종 1등! 승리했습니다. 이야! 자, 다섯 분 어디 계세요? 자, 우리 다섯 명 전원에게 ES에 하나씩 선물씩 편들 드리겠습니다. 선물씩. 나오세요. 하나씩 드리세요. 아, 하나씩 드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5급한테. 들어가시고. 이분들 들어가세요. 자, 나머지 분들 아쉽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모여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표 한 명씩, 아까 했던 인원 재영하고 대표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 게임에 자신 있다. 대표 한 명씩 앞으로. 오, 잘생겼다. 야, 한번. 그 다음에 3급, 4급. 그 다음에 나오세요. 5급 들어왔고, 6급. 포기해도 돼요. 6급. 맞죠? 네. 어, 그쵸. 네. 그럼 포기. 영국풍의 어 그죠 알겠습니다. 어 네 분 중에 결승.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제가 몽골에서 온 가리다입니다. 몽골에서 온? 가리다입니다. 가리다고 오 너무 잘생겼다. 올해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이고 어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지금 없습니다. 없구나. 자식이야? 22 친구. 아 그렇죠. 어, 그렇구나. 네 아유 그렇고 꿈이 뭐예요? 꿈? 지금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꿈이 뭐예요? 꿈 대학교 입학 꿈 돈 많이 벌기 꿈 취직 잘 돼요 취직 잘 되기 아, 알겠습니다 더 많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 조에 이쪽 한 명씩 더 나오세요 한 명씩 아, 안에 참여 안 해
했던 친구부터 한 명씩 더, 한 명씩, 자, 한 명씩 더,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공교롭게 다 똑같은 옷 입고 왔네요. 네, 그쵸. 네, 고려대학교를 자랑하는 티. 이번에는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 1, 2, 3, 4, 5, 6, 7, 8이에요. 1부터 8까지 눈치 게임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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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please. 앉아서, 앉아서, 오케이.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는 이해하던데. 네, 앉으세요. 네, 스탠드업이 일어나다고. 자, 준비. 1, 2, 3, 4, 5, 6, 7. 같은 숫자를 말하거나 가장 늦게 8을 외치면 탈락입니다. 준비. 끝까지 남아있는 급수 전원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남으신 분은. 자, 준비. 시작. 하나는 안 돼요. 1, 2, 3, 4. 하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한참 걸려요. 자, 1, 2, 3, 4로. 준비. 시작. 아, 시작하면. 정신 차리세요. 네, 준비. 시작. 아, 탈. 그쵸, 네. 첫 번째는 연습게임이었습니다. 네, 연습게임. 연습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게임. One more time. 연습게임. 그쵸, 네. 바지 다 터졌어요. 네, 준비. 준비! 시작! 아, 3. 두 명 탈락.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명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준비. 시작! 탈락. 이 두 명 탈락.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네 명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결승 진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한 게 없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기만 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출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가만히 있다 탈락. 아, 가만히 있다 탈락. 너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탈락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자, 준비. 앉아서. 준비. 뭐 할 거예요? 1, 2, 3 중에 어떤 거 할 거예요? 1? 1 할 거고 어떤 거 할 거예요? 3. 3 할 거고. 그럼 탈락이에요. 탈락. 1, 2, 3 중에 3이면 탈락이에요. 진짜 탈락인데? 1, 2, 3 중에 어떤 거 할 거예요? 3. 탈락이라니까요? 탈락. 탈락, 탈락. 탈락입니다, 진짜로. 어떤 거 할 거예요, 1, 2, 3 중에? 1. 어? 1. 1. 나 어떤 거? 1. 그럼 둘이 같이 탈락. 동시에 말했으니까. 자, 준비.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준비. 가장 나중에 맞춰서 3대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나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아, 탈락. 아쉽게도. 아, 아쉽게 탈락했어요. 늦게. 자, 준비. 앉아서. 준비. 시작. 탈락. 잘한다. 오, 그래서 탈락이에요. 야, 탈락했어. 이야, 몇 급이에요? 저 3급입니다. 3급 전원에게 선물을 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아서 들어가세요. 선물 받아서. 선물 받고 들어가세요. 받아서 선물 다섯 명 다 선물 받아서 받고 들어가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머지 분들 중에 게임 참여 안 하신 분 급수 중에 게임 참여 안 한 두 분 나오세요. 나머지 두 명씩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명 선물 다 두 명 두 명 나오세요. 나오세요. 두 명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음감 테스트입니다. 절대음감. 절대음감이 뭐냐면요, 고려대학교 한국어 센터 알죠? 한국어 센터. 네. 알아요? 한국어 센터. 네. 해보세요.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인데 한 음절씩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자, 이거 성공하면 선물 드립니다. 자, 준비. 절대음감. 준비. 시작. 한국어 센터. 탈락.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아셨죠? 자, 준비. 도전. 7급 연구반 어디 있어요? 어떤 알겠죠? 네네. 해보세요. 정말 혼자. 시작. 한국어 센터. 탈락. 네. 자,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 글자씩. 알겠죠? 준비 시작.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한국어 센터. 통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아셨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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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냥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눈치 게임 하겠습니다. 준비. 자리에 앉아서. 네. 소통이 안 돼요. 준비. 시작. 뭐 하신 거? 가만히 있다가 탈락. 탈락. 잘했어요. 탈락. 가만히 앉아 있다 탈락. 다른 사람 양보에 대한 마음이 강해서. 자, 탈락. 다 들어가세요. 탈락. 자, 자리에 앉아서. 준비. 시작. 탈락. 세 명 탈락. 하나, 둘, 세 명 탈락. 세 명 탈락. 탈락. 탈락 들어가시고.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 탈락. 몇 글? 7글 연구반에게 다섯 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나가시고 우리
다음 기회에 두 분은 다음 게임이 또 있으니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나머지 급수에게도 다음에 자리로 이동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쪽으로.